안녕하세요. M클래식입니다. 게임 플레이 앤 뮤직 스터디 이번 5편의 주제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란 인터넷이나 기타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하는 멀티플레이 게임을 말하며 요즘은 컴퓨터 이외에도 휴대전화와 휴대용 게임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여러 장르의 온라인 게임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게임 플레이 앤 뮤직 스터디는 온라인 게임과 게임의 음악을 M클래식의 연주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크게 아케이드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롤플레잉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 아케이드 게임이란 오락실에서 흔히 보는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게임을 말합니다.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 중에서도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이름도 아케이드인 크레이지 아케이드인데요. 2001년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현재까지 서비스 중이며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 중 한 대의 컴퓨터로 2인 모드를 즐길 수 있었던 최초의 게임입니다. 본버맨과 흡사해 소송 분쟁으로 본버맨의 개발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4년 뒤 다시 소송으로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나는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로그인 화면의 음악을 M클래식의 연주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란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줄여서 MMORPG라고 하는데요. 게임 속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식인 RPG 게임의 일종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된 여러 플레이어가 같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말합니다. M클래식이 준비한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음악은 리니지와 와우로 알려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리니지는 우리나라 만화 리니지를 원작으로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큰 인기를 끌었으나 동시에 과도한 중독성으로 처음으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중독자들을 만들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리니지의 게임 음악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중 하나로 한국에서도 뛰어난 한글화와 게임성을 바탕으로 외국 온라인 게임으로는 드물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음악을 M클래식의 연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은 현실과 비슷한 환경을 구현해 간접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게임을 뜻합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도 여러 장르로 나눌 수 있는데요. M클래식이 준비한 시뮬레이션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1998년 개발되어 대한민국에는 PC방을 퍼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자와 음료, 만화에 이르기까지 스타크래프트를 소재로 한 상품이 출시되는 등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게임 음악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